썩 컨디션이 좋아요. 이게 말이 시가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오늘 목표 중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190에서 190이 프로그램상에 아니 사실 프로그램상의 목표는 한 180 정도인데 저번 주에 사실 180을 성공해서 이번 주는 190 정도 예상하고 있고 실제 컨디션 좀 200까지 올라갈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달리기 10분 뛰는 거 성공했거든요. 근데 다음 이제 수요일 날 또 뛰어야 되는데 12분 뛰어야 돼요. 근데 제가 10분 뛰다 보니까 이제 슬 한 개가 오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싶은데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30분 뛰어야 되는데 실험입니까? 네, 이게 약간 체력을 다 줘놓고 갑자기 확확확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달리고 타이머를 잘못 작동시켰네. 오케이 대충 오케이 가봅시다. 가벼워 보이나요? 엄청 가벼워 보이는데 아직까진 가벼우니까 가벼운데 실제로 가벼운 분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분이라서
160kg거든요. 160kg. 네. 워밍업을 되게 빨리 하고 옵니다. 70, 120, 160 바로 뛰었고 워밍업은 5개 들고 하나 들고 뭐 이런 식으로 10개 들고 하나 들고 하나를 한 번 더 들어보는 이유는 결국엔 제가 하나를 할 거라서 하나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서 계속 다 하고 한 번 더 하나를 들어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를 더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를 더 합니다. 이건 액상 초크. 많은 분들이 쓸 줄 모르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말려줘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알코올이 있어가지고. 이제부터 좀 긴장해야 됩니다. 가봅시다. 생각보다 무겁네요. 이럴 때는 안전하게 올라갑니다. 170, 180, 190, 200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세트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했던 세트에서 정작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세트 수가 많아지는 만큼 제가 워밍업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주말에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지금 몸이 좀 덜 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트 수를 좀 많이 가져가서 170, 180, 190 들어보고 200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90을 못 들면 정말 최악인 거고 큰일이네.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에 180을 3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안전하게 들 거라라는 제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를 쉽게 들어야지만 190, 200도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거울 경우에는 또 다시 플랜을 조금 바꿔봐야 됩니다. 이번 주차가 마지막 주차인가요? 맞습니다. 원래는 사실 저번 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서 이번 주는 수요일날 프로그램이 이제 다 끝날 거고,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이렇게 약간 세미 디로딩을 할 생각입니다. 일주일 풀로 쉬어야 되는데 풀로는 못 쉴 것 같고 3일 쉬고 다음 프로그램 들어갈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무거운데? 아, 자, 이제 딱 준비를 하고 내려가기 전에 기대하는 기대값이 있어요. 요 정도 속도로 들리겠다. 그 기대값이 있는데 방금 그 기대값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올라와서. 지금 무게 190입니까? 이제 190으로 올라왔습니다. 80, 190.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190을 들고 200까지 든다면 저의 지금 새로 하는 이 셋업법 자체가 좀 저한테 잘 맞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별로면 다시 또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 새로운 셋업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리 셋업을 다 그러니까 잡아놓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약간 망설임이 적어지는 거죠. 밑에 있으면 아무래도 계속 망설이거든요. 들까 말까 들까 말까 들까 말까. 근데 위에서는 일단 내려가면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 스쿼트도 어쨌든 내려가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잘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고 있는데. 오케이. 아우, 귀 아파. 나쁘지 않았죠? 네. 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럼 200까지 가시는 겁니까? 200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세팅을 버리고.
근데 이게 원활함은 아닌 거잖아요. 네, 원활함은 아니죠. 이제 RP9로 하는 건데 뭐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몰라요. 사실 뭐 이게 원활함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트레이닝에서 맥스를 찍지 않는 이유는 맥스를 찍고 나면 다음 프로그램 들어갈 때 수행치가 확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는 여유를 남겨두고 해야지 다음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다시 퍼포먼스가 나오지, 내가 맥스아웃을 해버리면은, 완전 올인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퍼포먼스가 엄청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 긴장을 가지고 하되 막 갈아넣는 식의 훈련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스트렝스 훈련에서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그 갈아넣는 거는 진짜 대회장 가서나 한번 갈아넣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혼자서 연습할 때는, 특히 비시즌에는 갈아넣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치워드릴까요? 네, 치워주시면 좋죠. 와우, 깔끔하게 되셨네요. 이게 이 셋업법이 좀 효과가 있네요. 왜냐면 네. 사실 제가 만약에 바텀에서 이렇게 자세 잡고 들었으면 이 정도 속도였으면 저 안 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있다가 반동으로 탁 치는 거라서 약간 이게 느려도 어쨌든 올라가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올라가네요. 200을 멋지게 성공했고 이제 조금 내려서 보조 운동하고 이제 내일 벤치프레스 해야 됩니다. 내일 벤치는 목표 중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일 벤치는 130, 135, 컨디션 좀 140까지. 135 치면 이상적이고 140 치면은 굉장히 이번 훈련 잘한 거고. 아니면 살이 찐 걸 수도 있고. 고생하셨습니다.